이 매를 위 샨샨이 살고 있는데 남자가 이제 여자를 송해줘요.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 장면이고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첫 번째 것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를 데리고 올 때, 이그 문어와 다른 그 인어 친구들이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완. 완. 要不要进来喝杯茶？你好。假如你的生命只剩下最后一分钟，你最想干嘛？我就什么也不做，就这样看着你喽。看清楚了吗？我觉得你不用太着急，我们进屋把灯开到最亮，仔仔细细的看。还有，我爱你。干嘛帮他走啊？여기까지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끊어서 들어볼까요? 한몇 프로 정도 이해했어요? 장면의 이해를. 라면은 어딨어? 라면은 중국인들에게는 라면 먹고 갈래? 라는 표현이 좀 낯서니까 그 표현을 다르게 했는데 그 부분 들었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제 배웅을 해주면서 40% 들었어요. 잘하고 계속 잘하고 있어요. 여러 번 들으시면 반드시 들려요. 한번 듣고 아직 내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진짜 신기하다 들리네 하는 순간이 딱올 거예요. 저는 한 40번 정도 듣거든요. 완. 완. 자, 여기는 알아들었죠? 인사하는 거예요. 완, 완. 자, 완, 완. 사실은 완안. 와안, 그죠? 뒤는 들리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유유할 시간에 한번더 들으시면 돼요. 자, 유유하지 말고 안 들리는 게 당연해요. 처음 듣는 거니까. 와안, 와안, 저, 잘 자, 잘자 하고 인사했고요. 要不要进来喝杯茶？요거만 들리세요? 要不要进来喝杯茶？要不要进来喝杯茶？다안 들리면 야오 한 글자라도 들으세요. 要不要进来喝杯茶？그쵸? 이 장면이에요. 자, 맞게 쓰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要不要进来？进来 就是들어오다라는 뜻이고요. 要不要进来喝杯茶？무슨 뜻？要不要进来喝杯茶？그러면 要不要는 할래 안 할래 원해 원하지 않아 라이 찐라이 들어와서 허 이베이 차차한잔 하는 거 원하지 않아였고요. 이때 한국어 자막에 이렇게 나와요. 라면 먹고 갈래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라면 먹고 갈래 야오부야오 찐라이 출디엔 라면이라고 하면 중국인들은 그 정서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봄날을 간다를 본 사람만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센스 있게 자막으로 이제 녹여냈을 때그 여기다가 이제 라면 먹고 갈래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만약에 야오부야오찐라에 칠디엔 라면 했으면 어색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그럴 때 중국인들은 차 한잔 하시고 가실래요? 차 한잔 하고 갈래요? 라는 표현을 한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야오부야오찐라에 허베이 차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실래?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要不要进来喝杯茶？남자가두글자대답합니다두글자대답하는데그거는다들을수있어요들어볼게요시작예하예하적어보세요남자가대답을어떻게했어요그냥하오라고하지않았고요뭐라고했을까요要不要进来喝杯茶예하맞아요예하예하이게무슨말일까요예하이게아니라예하예하예하예하그것도좋죠맞아이런느낌이에요그것도좋지그것도괜찮지这也好你说的也好이런뜻이에요你说的刚才你说的也很好나도좋아보다는我也好보다는여기서는你说的也好같은의미예요네가말한것도나쁘지않네라고여기에만약에남자가하오이렇게했으면좋아요막마치기다렸던것같잖아요그러니까마치기다렸던것같지기다리지않았지만뭐그것도나쁘지않네라는느낌으로얘기할때저예好你说的也好이렇게쓰실수있고요정답확인할까요예好예好다음문장보겠습니다근데이남자는들어가면죽어요왜냐하면지금이문요여기지금문이있거든요바로앞에문이안나오네요문이안하나있는데그문바로앞에안쪽문에이제그미미그인어들이다붙어가지고이유언이들어오면다죽이려고준비를하고있어요그러니까여자가막상여기를집어넣으려고하다보니까오늘하루동안이남자에대해서많은걸알게됐는데아오늘딱죽여버리기엔또좀그런느낌이드는거야그래서이런걸물어봐요假如你的生命只剩下最后一分钟你最想干嘛이렇게물어봐요자이런거는요한번들어서안들려요40번들으면들려요누구든40번씩여러분이안들어봐서그래요들어볼게요假如你的生命只剩下最后一分钟假如你的生命只剩下最后一分钟실제그렇게빨리말하는건아니에요假如如果여러분들은如果要是로많이배웠죠근데우리도만약에라고하는사람도있고요가령이렇게얘기하는사람도있고설령뭐이렇게얘기하는사람도있는데만약에만약에가如果라면假如는가령가령만약你的生命너의生命너의생명이只오직剩下남아있다最后一分钟마지막최후의이분종이남아있다면쭉적어볼게요시작假如你的生命只剩下最后一分钟假如你的生命只剩下最后一分钟다섯번제가더불러드릴게요천천히한번적어보세요假如你的生命只剩下最后一分钟假如你的生命只剩下最后一分钟假如你的生命只剩下最后一分钟假如你的生命只剩下最后一分钟假如你的生命只剩下最后一分钟만약너의생명이1분만남아있다왜냐하면이남자는여자를따라서지금이안으로들어가면죽을수도있잖아요그러니까여자가마지막으로물어보는거예요만약당신목숨이딱1분만남았다면그렇다면你最想干嘛你最想干嘛你最想干嘛你最想干嘛假如你的生命只剩下最后一分钟你最想干嘛你最想干什么라는표현이고요你最想干嘛이렇게물었어요어잘쓰시고있어요假如你的生命只剩下最后一分钟你最想干嘛너는最가장想하고싶다干무엇무엇을하다想干무엇을하고싶다뭘제일많이하고싶어만약에딱1분만더살수있어너가1분후에죽을거야그럼너뭐할거야假如你的生命只剩下最后一分钟你最想干嘛저는이대사되게좋았거든요생각할거리를주는것같아서되게좋은대사였어요그리고남자가뭐라고대답을했을까궁금하기도했고또1분钟이남았다면你最想干嘛여러분도
이 남자 주인공의 대사를 좀 기다리면서 여러분은 1분이 남았다고 했을 때뭘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분 후에 뭔가 큰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게 끝나. 그럼 뭘 할지? 만일 님 생명력이, 이건 게임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력은 좀 이상하죠. 게임 캐릭터가 아니니까. 그쵸. 그냥 뭘 먹고 싶어요?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맞아,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假如你的生命只剩下最后一分钟, 你最想干嘛? 이렇게 물었어요. 对妈妈打电话. 对보다는 给妈妈打个电话.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거 되게 좋네요. 수민이 안아줄 거예요. 맞아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하게. 진짜 되게 따뜻한 것 같아. 자, 그럼 그 남자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我就什么也不做，就这样看着你喽。我就什么也不做，就这样看着你了。我就什么也不做，就这样看着你了。分钟，你最想干嘛？我就什么也不做，就这样看着你喽。我就什么也不做，就这样看着你了。이 말도 참 괜찮은 대답이었던 것 같아. 我就什么也不做，就这样看着你了。我就什么也不做，就这样看着你了。我就什么也不做，就看정답입니다，很好。我就什么也不做，就这样看着你了，就这样看着你了。맞아요，소다비언니번역하신게완벽한번역이죠。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널볼 거야. 네가 예쁘니까. 就这样看着你了，我就什么也不做。1분 남은 시간 동안, 60초 동안 널 계속 볼 거야. 就这样看着你了，我就什么也不做，就这样看着你了。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쓴 거랑 같은 점 확인해 보세요. 我就什么也不做，就这样看着你了。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그리고 여자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옷을 이렇게 살짝 벗으면서 이게 약간 남자를 더 유혹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남자를 처단하려고 그 당시 마음이 들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마지막 선물 같은 느낌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돌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를 보여줘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는 약간 그냥 뭔가 선물 같은 거였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뭔가 아니면 더 끝까지 유인해가 이때까지는 타겟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끝까지 유혹해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돌연 자기 몸을 막 보여주더니 이 장면 난잘 이해 못했어.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요. 看清楚了吗？이렇게 물어봐요. 看清楚了吗？看清楚了吗？한적한 말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다. 게다카가自己的真心，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근데 그런 이런 잘 모르니까 진심을 보여주는 게 모르니까 이렇게 진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게 되게 이게 막, 야하고 막 이상해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감독의 의도? 그런 걸잘 모르겠던 거지. 그래서 딱 보여주더니, 니칸 칭추러마. 잘 보여요? 이건 이상하지. 잘 보여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지. 뭐가 잘 보여? 어디가? 잘 보여요?지 이상하고요.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니칸 칭추러마. 어떻게 해석해야지 뭘 깨달아, 깨닫기는. 깨달았니? 라는 말 없어요. 그건 明白, 똥 이런 게 있어야 돼. 칸칭추라마. 칸칭추는 잘, 이런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느껴지나요? 이런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인어인 거 알았냐고 물어본 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한데요. 어디까지 벗었나요? 요 정도 벗었어요. 요 정도. 그렇게 야하지 않아요. 요 정도 벗었어요. 그쵸, 저의 진심이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글 자막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보이나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보이나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가 되게 좋지는 않았, 막 싫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자가 너무 성급하게 막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我觉得你不用太着急。看清楚了吗？我觉得你不用太着急。我觉得你不用太着急啊。我觉得你不用太着急啊。我觉得你不用太着急。내생각인데你不用太着急。그냥내생각에넌이렇게까지막성급하게굴지않아도될것같다아니요이때까지인어인지몰랐어요나중에이제알게되죠我觉得你不用太着急서두를필요없는것같아자그리고 뒤의대사들은잘들리실거예요아까은큼하게들어보세요我们进屋把灯开到最亮仔仔细细的看还有자여기좀긴데요다시한번반복해서들어볼게요看清楚了吗我觉得你不用太着急그치我们进屋把灯开到最亮我们进屋把灯把灯把자구문이나오면 뒤에을을세개하라고했어요我们进屋把灯뭐를灯을그러면灯이뭔지는모르지만灯등이거든요등그불빛등을把灯을开켜자다보여드릴게요자我们进屋把灯开到最亮我们进屋일단들어가야돼그리고뒤에문장을다시把灯그러면등을하고쓰고요등을开到最亮최고로량은밝다뭔가이렇게환하다라는뜻이에요환하게자그러면바자구문이나왔어요바에친한친구누가껴있어요제가맨날얘기하는도성재는게이다나오잖아요바자가나오면도성재는게이다라고하잖아요그럼이번에는도성재의도자가나왔죠그쵸그래서따바등을카이따옵온하는거예요온얼마큼최대로밝게우리들어가서불을밝히자이렇게하면안되고아직뒷단어가뒤에거아직안끝났으니까우리이때들어가서그러니까이렇게서두르지말고워즈에더니부용타이자오지야워머시엔찐우일단들어가그리고바던카이다오쯔에량가장불빛을밝힌다음에그런다음에仔仔细细的看还有仔仔细细的看仔仔细细的看仔仔细细的看는仔仔细细的看계속들어보세요仔仔细细的看적어보면돼요仔仔细细的看仔仔细细的看仔仔细细한국말그대로자세그래요자세하게仔仔细细자자세세하게자세하게자세하게看보자다시한번我觉得你不用太着急啊我们进屋把灯开到最亮仔仔细细的看어떻게번역해아주그냥자세하게看보지뭐자그리고이뒤에하여그리고와니딱이날하루같이있었는데뭘사랑하게됐는지는모르겠지만하여와니다여기자막을보면서들으시면조금더잘들리실거예요여기서부터다시들어볼게요我们进屋把灯开到最亮仔仔细细的看还有我爱你하여我爱你자이런게나왔을때는요잘따라해보세요내가남자주인공으로남자주인공이다라고생각하고요我们进屋把灯开到最亮仔仔细细的看하여我爱你꼭따라해보세요이렇게자그리고이제여자가먼저안으로들어가요그럼남자도들어가려고하는찰나예요남자도들어가려고하는찰나인데요갑자기여자가혼자들어가더니남자따라가려고하거든근데문을꽝닫아버리는거야남자는못들어오게혼자만들어가가지고그래서이것도좀이해가안됐어太晚了你先走吧이렇게말해요이거잘들리지않아요아쉽지만太晚了你先走吧太晚了你先走吧太晚了你先走吧자갑자기죽여버리기에는너무예쁜말을많이했잖아그래서뭔가마음이좀바뀐것같아요타이완러니신조바자여기는약간꺼져라이런느낌은잘어울리지않아요돌아가세요그냥가세요이런느낌이좀어울리죠영화를보고나면이장면이어떤장면인지그렇게이상한장면이아니라는걸느낄수있을거예요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꺼져라 이런 게 나오면 아직 영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고, 그럼 영화를 보고 나면 내가 지금 쓴 건 좀 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타이완 알라니 시엔츠 오바 그냥 가세요, 먼저 가세요 라고 쓴 거예요. 너무 늦었으니 먼저 돌아가 주십시오. 이거는 구글 번역기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떠나세요도 이상하죠. 그냥 늦었어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자기 먼저 가라고 하기에는 아직 둘은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일단 장난치고 싶겠지만 영화를 한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자는 혼자 씩 웃더니 아, 여자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다 하고 그냥 씩 웃고 떠나요. 근데 이제 요 안에 남자는 이렇게 웃고 떠나거든요. 요 안에 이제 이 남자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이 이너 친구들, 이너 친구들이 묻는 거지. 응? 까마 방타 좋아. 이렇게 힘들게 타겟에서 낚아가지고 왔는데 까마 방타 좋아. 이렇게 타겟을 데리고 왔어. 근데 까마 방타 좋아. 방은 놓다, 타 그를 놓다. 까마 방타 좋아. 뭐 한다고? 맞아요. 까마는 뭐 때문에? 放타죠. 왜 그를 놔줬어? 왜 그가 나 가게 내버려 뒀어? 까마 放타죠. 뭐 하는 거야? 왜 놔줘? 그렇죠. 동방불패님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한다. 자, 까마 放타죠. 왜 그 사람을 놔주는 거야? 까마 放타죠. 我不行. 그 여자가 마지막 대사를 하죠. 我不行. 我不行. 여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를 떠나요. 너무 자기도 괴로우니까. 막, 이거를 죽이라고 하는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我不行. 안 되겠어. 난 못하겠어. 나는 킬러도 아니고, 못하겠어. 我不行. 요 장면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준비한 씬이고요. 저는 이 씬이 되게 예뻤어요. 약간 이 두 사람의 마음도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여자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와요. 정말 남자를 죽일 수 있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얘기가 흘러가는지 영화를 한번 봐두시고, 이렇게 영화 번역을 하는 것도 여러분 중국어에 도움이 되면 제가 또 다음 씬을 준비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중국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는 이걸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한 다음 주 화요일쯤 조금 더 장면들을, 좋아하는 장면들을 좀 골라와가지고 준비를 좀 해와 볼게요. 근데 모르겠어요. 자꾸 장난만 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틀어드려 보고요. 이게 또 우리랑 잘 맞지 않으면 다른 컨텐츠를 준비하고, 괜찮으시면 미이너 관련해가지고 한 두 장면 정도 더 준비해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부터가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처음부터 한번 다시 틀어드릴게요. 자, 이 안에는 남자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要不要进来喝杯茶? 남자 유혹합니다. 你好. 나쁘지 않지? 막상 죽이려니까 마음이 좀 변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假如你的生命只剩下最后一分钟，你最想干嘛？ 我就什么也不做，就这样看着你咯。 그 여자가 어떤 이유에선지 자기의 마음을 막 보여줘요. 이렇게. 그리고 물어봅니다. 看清楚了吗? 我觉得你不用太着急. 我们进屋把灯开到最亮，仔仔细细的看。 还有, 我爱。 그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문을 콱 닫아버려. 남자는 돌아가고 친구들이 묻습니다. 그만 방아줘.
不行。여기까지가제가준비한내용이고요어뭐한두문장정도만내교재에나올법한표현들특히바짜구문이라던가어그리고맨처음에나왔던저는그질문되게괜찮았어요어일본이남아있다假如你的生命只剩下一分钟你最想干嘛이말너무예뻤거든요나중에꼭한번어좋아하는사람이생기면물어보고싶은말假如你的生命只剩下一分钟你最想干嘛그리고그때이제저희가영화그같이정모를할때어떤분이이제아무거나질문하세요라고했을때이걸딱질문을하시는거예요똑같이如果你的生命只剩下一分钟你最想干嘛그래서그분덕분에이렇게생각할수있었던기회가있어서여러분들도이런생각을같이좀하고이걸또중국어로도나누고그랬으면좋겠어요자일단오늘여기까지컨텐츠진행하고요大家都辛苦了如果喜欢的话我们就下星期继续看一下下一个场面好今天我们讲到这里吧辛苦了